제가 이제 주로 피아노만 치다 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. 오늘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올려드리고 싶어서 한 1년 전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말을 잘 이렇게 잘안 해요. 원래부터 말이 없고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 반주자라는 직업이 예전엔 직업이었지만 너무 저한테 잘 맞았어요.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니까. 맞춰주기만 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저를 표현하는 게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칫 보면은 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해를 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제가 또 제가 아이가 3살, 5살 때 처음 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바쁘게 저도 이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언짢게 했던 행동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하고요.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난주에 성구성도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저도 아멘이었거든요. 정말 제가 예수님의 사랑만 나왔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교회에서 정말 커왔거든요. 저도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했고,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,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, 정말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이들도 잘 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너무나 도와주셔서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또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해 주셔서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369장 말씀드립니다. 네, 찬양하겠습니다.